자, 회원이는 스피킹까지 제출한 거잘 받았고요. 자, 시작해 볼까요?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오케이. 너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은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너는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니? 라는 영어 표현은? Do you 그렇지. have good eating habits? 그렇지. Do you have good eating habits죠? 오케이. 읽어볼까요? You have. You have의 뜻은? 너는 가지고 너는 가지고 있다. 누가? 니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 이걸 누가다라고 해요. 누가다 만든 방법이 have의 뜻이 가지고 있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가? do 또는 does가 숨어 있다가 여기선 do가 숨어 있고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 앞으로 나온다든지 또 아니라고 말할 때. 만약에 내가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었으면 I have good eating habits 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되죠. 근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려니까 하다시 속에 있던 do랑 not이 합쳐져서 나는 가지고 있다는 뭐였는데 난안 가지고 있다는 오케이. 그리고 너는 가지고 있다는 뭐였는데 너는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have good eating do you have good eating habits? 했더니 no? habits? I don't have good Eating eating habits. habits. Okay. 계속해서.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그러면, 너는 채소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Do you like 그렇지.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라고 물었겠죠.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Do you like vegetables? 했더니.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Okay. 계속해서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일단 여기까지 쓰기 시험 친거 한번 보고요. 오, 열심히 했네. 계속해서 Also, I don't like fish. I don't like fish. 오케이. 안 좋아하는 것도 많다.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Don't like other fish. 보자, 여기까지.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오, 쓰기도. I love fast food. I love fast food. 오케이, 그래서 fast foo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매우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 만들어질 텐데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너는 무엇을 매우 좋아하니?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You 무엇을 너는 사랑하니? 매우 좋아하니? 이렇게 묻겠죠? 무엇이 뭐하시고 이제 너는 사랑하니? 너는 매우 좋아하니?는 영어로 그렇지. Okay. 그래서 너는 무엇을 엄청 좋아하니? Okay. Love의 뜻은 사랑하다. 무슨 시 안에 또 두 숨어 있죠. 그러니까 do you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love? 했더니 I love fast food. 오케이. 어제 프렌치 프라이즈 틀렸는데 오늘은 맞았네요. 오케이. 두 번은 안 틀리는군. 오케이.
I like soft drinks too. You said I may not be very healthy. I may not be very healthy. I may not be very healthy. 자, 요건 설명 좀 해줘야 되겠네. Okay, healthy의 뜻은 건강한. 건강한. 그럼 무슨 씨야? 어떤 씨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I am healthy. I am healthy는 무슨 뜻일까? 나는 건강하다. 그렇죠. 이게 건강한이란 어떤 씨인데 앞에 비동사 붙었으니까 합쳐서 어떻다 됐으니까 I am healthy의 뜻은 난 건강하다겠죠? 자, 근데 여기 이거는 I am healthy는 나는 건강하다라는 아주 단순한 뜻이야. 근데 얘를 건강 할 수도 있다 하고 싶어. 나는 건강할 수도 있어. 그러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 란 뜻에 네. 양념이 필요해.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양념씨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걔가 바로 뭐다? 메이예요. 자, 그럼 양념씨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하다씨가 와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 양념씨 뒤에 오는 하다씨는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와야 돼.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와야 돼. 변한 모습이 오면 안 돼.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가 와야 되는데 원래 모습대로 와야 돼. 자, 요거 M하고 is하고 R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지? 비동사. 왜 M, is, R을 비동사라고 하냐면 얘들의 원래 모습이 뭐기 때문에? 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나는 건강하다는 I am healthy인데 나는 건강할지도 모른다 하면 이 하다시 앞에다가 양념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얘는 원래 모습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한번 읽어볼까요? I may be healthy는 나는 건강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지. 다시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냐? not도 집어넣어야 돼. 그럼 not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양념 뒤에 들어가. 그래서 나는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뜻은 I may not be healthy. 됐습니까? 여기 뭐 very는 어찌시로서 매우란 뜻이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얘가 없으면 나는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가 되는 거고, 얘를 넣으면 좀 더 강조해서 나는 매우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은 추측의 양념이라 해요. 추측의 양념.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지도 모르겠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근데 나는 행복한지도 모르겠어. 그런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I may be happy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행복할지도 몰라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확실한 뜻에서 양념을 뿌렸더니 추측의 양념. 왜 얘가 추측의 양념이냐?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게 추측하는 말이잖아.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른다. 확실하게 얘기한 거야? 추측한 거야? 추측한 거죠. 추측의 양념씨가 있습니다. 능력의 양념씨도 있어요. 능력. 능력의 양념씨는 어떤 뜻을 갖고 있겠어?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겠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양념은 만난 적이 있는데 걔가 누구다? 켄이에요. 됐습니까? 양념씨도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잘했고요. 오, 어려운데 잘했는데 딱 하나 틀렸어. 찾아서 고쳐보십시오. 알 것 같아. 수고했습니다.